빠방하이. 참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로 싱숭생숭한 요즘 알라딘처럼 요술램프 하나 딱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구독자 100만에다가 강남에 똘똘한 상가 한 채 달라고 할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빌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생일날 선물 받은 책인데요. 이게 제 마지막 소원. 이때도 소원이 하루 만에 끝나버려서 3개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마지막 소원은 소원 100개 더 빌게 해달라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니의 규칙상 소원 추가는 불가능하죠. 빠방이들은 원작에서의 지니는 소원을 무한정으로 들어준다는 거 아셨나요? 오 레알 꿀템. 이보다 소름 돋는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알라딘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모아나, 주토피아, 더런국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밥상 뒤집기의 장인 디즈니, 아니 디즈니 그 버릇은 90년대 초반에도 여전했습니다. 알라딘 역시 개봉 19개월 전에 작품이 뒤집어졌는데요. 제작진들은 이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알라딘에게 엄마가 있는 설정이었는데 날라갔고요. 램페 지니 외에 반지의 지니도 존재하는데 사라졌고요. 알라딘도 성격 평범한 일반인이었는데 도둑으로 바꿨고요. 자스민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톰 크루즈를 모델로 한 미남 캐릭터로 재탄생시켰다고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알라딘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과 유슬램프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변경을 거쳐 원작과는 꽤나 상이한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 설정은 2년 전 개봉한 알라딘 실사판까지 이어지게 되죠. 원작의 줄거리는 어떤지 잠시 살펴볼까요? 엄마와 단둘이 힘들지만 착실하게 사는 청년 알라딘. 길 가던 수상한 남자가 금은보화를 줄 테니 동굴 속에 있는 램프를 가져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램프만 먹튀하려는 이 남자. 알라딘은 자기 먼저 올려보내주지 않으면 램프도 안 주겠다고 하는데요. 실랑이 끝에 결국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동굴에 갇혀 자포자기한 알라딘은 이 남자가 떨어뜨린 반지를 끼는데요. 이게 웬걸? 반지의 지니가 나왔죠. 반지의 지니는 순간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요정으로 알라딘을 순식간에 집으로 옮겨줍니다. 집에서 램프를 문지르자 이번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는데요. 램프의 지니는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순식간에 부자가 된 알라딘은 아름다운 공주 자스민을 만나 결혼까지 꼴이 납니다. 하지만 사악한 마법사의 계략으로 램프와 자스민 모두 뺏기고 반지의 지니와 함께 마법사를 습격. 자스민과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이야기를 보니까 반지의 지니가 확실히 램프의 지니 하이호한 버전이네요. 왜 삭제하고 마법 양탄자로 변경했는지 알겠. 인기난 로빈후드 같은 생계형 도적 컨셉을 위해 엄마도 삭제하고 후원도 너무 많으면 스릴 없을까봐 3개로 줄인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인 것 같네요. 이처럼 알라딘은 너무나 유명한 원작 알라딘과 요술램프에서 유래됐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즉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천일야화란 페르시아 시대의 설화를 골자로 8세기 이후 이슬람 세계 각지 설화들이 융합되어 16세기경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처녀 세헤라자데가 왕에게 1001일 밤에 걸쳐 재밌는 설화들을 이야기해줘서 결국 왕을 변화시켰다는 스토리인데요. 천일야화의 천일은 천일이 아니라 천일이었다는 사실. 여기서 반전! 빠방이들은 알라딘이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실제로 알라딘은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마을에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중국인인데 이름이 알라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야기 속의 중국은 아랍에서 생각한 중국을 그린 거라 그런지 각 나라의 표기법이나 전통을 자세히 모르니 아랍으로 퉁친 거죠.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이슬람 국가 외에 많은 국가가 나오는데 대부분 아랍 이름, 아랍 문화로 표현됩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알라딘을 중국으로 표현하는 서적이 많았는데요. 디즈니 알라딘이 초대박을 친 후 알라딘 이꼴 아랍 사람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알라딘을 다룬 작품들 대부분 아랍인으로 표현되죠. 서양인이 동양설화를 변형시켰다고? 하지만 크게 억울할 건 없는 게 원래 아랍 버전의 천일야화엔 알라딘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하는 19금에 너무 하드코어해서 아랍 문화권에서도 하층 문학 정도로 치부하고 무시했던 작품이죠. 이런 천일야화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게 유럽 정발판 덕분인데요. 내용을 대폭 순화시키고 오리지널 스토리들을 추가했는데 이게 유럽에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시리즈가 대박이 나고 소재 고갈을 고민하던 작가가 시대아인의 말을 듣고 급조한 이야기가 알라딘, 알리바 와 40인의 도둑 신바뜨이죠. 알라딘 자체가 유럽판 천일야화 속 오리지널 스토리인 겁니다. 결론은 원작의 알라딘은 중국 사람이 맞으나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램프 요정 지니 무려 6만 5천 살인 거 아셨나요? 램프가 어떻게 생긴지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설화에 따르면 지니는 불로 만들어진 초자연적 존재라고 합니다. 지니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 인간처럼 하나의 종족인데요. 자파가 그 예의죠. TV 시리즈에는 여친도 있었다는 사실. 뭐 몇만 년을 살았으니 없는 것도 이상하겠네요. 여기서 궁금증. 램프 안에서 1만 년 만에 소환됐다고 했는데 그 작은 램프 안에 낑겨 살면 너무 불편하지 않았을까? 별게 다 걱정의 낮에.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에서 DVD
스페셜 영상으로 지니의 램프안을 공개했죠. 초아 호텔 같은 로비, 복도엔 고급 예술품들이 걸려있고요. 고풍스러운 다이닝룸,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식당, 초아 스파, 고급스러운 침구로 가득한 침실, 무슨 옷이든 갈아입을 수 있는 드레스룸, 공원 뺨치는 정원까지. 와우, 이건 뭐 7성급 호텔은 저리 가라네요. 분명 램프안이 좁아서 들어가기 싫다 했는데 이게 좁은 겁니? 그래도 초아 감옥보다는 좀 가난해도 바깥 세상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알라딘 실사 영화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팬들의 탄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알라딘이 왜 저러냐, 지니가 오글거린다 말이 많았죠.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토퍼 로빈, 덤보가 연속으로 미적지근한 흥행을 하며 기대감이 한창 떨어진 상태였는데도 반응이 안 좋았죠. 하지만 낡은 램프처럼 뚜껑을 열어보니 혁명작 노래쳐도리 대한민국을 OST로 한 번 더 강타했죠. 무려 천만 관객. 전 세계적으로도 개봉 첫 주엔 성적이 안 좋다가 입소문으로 롱런했습니다. 윌 스미스의 지니 연기는 물론 숨겨진 찐주인공 자스민의 캐릭터도 대단해. 무엇보다도 걱정했던 아그라바 실사화가 완벽했다는 평가입니다. 아그라바는 아라비아란 설정을 기본으로 한 가상의 도시인데요. 원래는 바그다드라는 이름을 짓고 모델링하다가 영화 기획 단계에서 걸프전이 터져서 급하게 아그라바로 바꿨다고 하죠.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중동의 여러 나라의 특징을 조합해 지금의 가상왕국 아그라바를 만들게 된 겁니다. 실사화하면서도 아그라바 구현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 이 공간, 사실 영국의 한 세트장이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구현을 위해 축구장 2개 면적의 야외 세트장 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갓지은 세트처럼 보이지 않기에 모로코, 요르단, 나미비아, 북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에서 헬리콥터 촬영과 드론 촬영까지 해서 참고자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CG도 못 살려낸 날씨. 영국은 날씨가 흐리기로 유명하죠. 맑고 화창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흐리니까 아쉽긴 하네요. 정말 소름인 것은 아부와 이하고 둘 다 100% CG라는 점. 뭐야? 완전 생동감 있는데 CG라니 놀랍네요. 짜자잔, 디즈니에서 공식적으로 알라딘2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동시에 엔더스 왕자에 대한 스피노프도 디즈니 플러스용으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죠. 말레피센트2가 나오기까지 5년이 걸린 걸 봤을 때 알라딘2는 빨라야 2024년에 개봉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내용은 알라딘 실사판의 시퀄로 기존 알라딘2와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를 다룬다고 하네요. 잠깐만, 알라딘2? 이 오프닝 기억하는 사람 나와. 저요, 제 채널 시청자 연령대를 봤을 때 최소 절반 이상은 제 말을 공감하실 텐데요. Right? 일요일 아침은 산뜻하게 KBS 디즈니 만화동산으로 시작하는 게 국룰이었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알라딘은 1편이 흥행 후 TV 시리즈에 3편까지 나왔습니다. 알라딘 2와 3는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비디오로만 출시되다 보니 싸이월드 세대여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죠. 디즈니에서 알라딘 2라고 하면 바로 경악하면서 손절치는 이유가 비디오판으로 만들다 보니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최강의 지니가 된 자파가 알라딘에게 복수하러 돌아오는 스토리인데 IMDb 평점이 무려 5.9점이 실사 알라딘2는 다른 노선을 탄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시리즈 완결판 알라딘3. 자스민과 결혼을 앞둔 알라딘이 아버지를 찾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알고 보니 도적의 왕. 기존 알라딘 스토리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한 스푼, 막장 드라마 한 스푼을 더했는데요. 은근 재밌습니다. 열심히 전작들 보고 있을 테니 뭐든 좋으니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혹시 램프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증후군은 알라딘에서 유래됐는데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과잉 근심 현상을 의미합니다. 저도 일이 안 풀릴 때는 그럴 때가 있는데요. 가끔은 생각을 아예 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제 채널도 빠방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마무리! 아직 모아나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를레 히쿠!